우리 강사님들. 엄마 이상하지 않지? 괜찮아? 새나올지 모르니까 단속을 좀 해야 돼. 예술법 좋잖아. 여기 따르면 아무도 못 가잖아. 아무도. 어쨌거나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박수 많이 주시고 많이 웃으면 분명히 심해에 안 걸립니다. 요즘에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건망증이 있다 그래. 깜빡깜빡해. 그저 지나갔다 신발 들고 여보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그래서 잠깐만 침해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주시고. 그래서 침해하고 건망증은 엄청 틀려요.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게 건망증이에요. 근데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건 침해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난리가 났었잖아요. 버스 터미널에 어떤 젊은 처자가 젖가슴을 하나 딱 내놓고 버스 다 달려왔어. 그러니까 젖가슴이 하나 나왔으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 그래가지고 오라버니들이 젊은 처자 있잖아요 젖가슴이 하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처자 깜짝 놀라고 당황하니까 어머 내 젖멍이든 아이가 어디 갔지? 말투 못하더라 말투. 애 젖멍이다 말고 애를 팩트 쳐주고 깜빡하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치매일까요? 아니면 건망증일까요? 치매, 치매도 건망증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마지막 곡으로 자 영심한 노래입니다. 허수아비가 있어요. 허수아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제가 22년 각설이 생활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봤어요. 저 다 알아요. 그쵸? 그러나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여기다 몰렸대. 괜찮아요. 그렇게도 괜찮아요. 나는 다른 학생들 뭐 달라요. 괜찮아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우리 전도총님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아유 진짜 내가 오빠한테 특별한 선물 주셨으면 해. 자. 네 여기까지. 네 영심한 많이.